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라이브 첫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 소통을 하면서 나온 떡밥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이크 체인을 관리를 하실 때 파츠 클리너로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고, 그다음에 WD로 마무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혹시나 이제 뭐 WD나 뭔가의 약품들이 기존에 있던 뭐 루브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오링 안에 들어있던 그런 그리스들을 녹여가지고 윤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체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요렇게 세로로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멀티 구리스, 요렇게 세 개는 멀티 구리스, 그리고 요거는 다목적, 그러니까 물구리스입니다. 스프레이형. 요렇게 세로는 요 구리스, 그리고 제일 끝에 요렇게 세로로 세 개는 맥시마의 그 체인 루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각각 이렇게 가로로 첫 번째 줄은 지크 M7 엔진 오일을 부었고, 두 번째 줄은 파츠 클리너를 뿌렸습니다. 세 번째는 WD-40을 지금 뿌렸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구리스가 이제 체인에 뿌려져 있는 그 구리스랑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어떤 구리스가 어디에 잘 녹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엔진 오일을 부은 구리스입니다. 뭐, 지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네요. 한번 녹여볼게요. 네, 엔진 오일과 섞이네요. 구리스가 묽어집니다. 엔진 오일과 섞이니까. 자, 그리고 물구리스에다가 엔진 오일을 부었습니다. 이것도 묽어집니다. 엔진 오일과 섞이니까 묽어집니다. 네, 이건 그냥 물이네요. 체인 루브가, 이 체인 루브는 조금 묽은 편인 것 같아요.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요거는 완전 물이 됐습니다. 엔진 오일 쪽은 지금 다 녹여버렸어요. 구리스 종류는. 두 번째, 파츠 클리너. 지금 파츠 클리너에 한번, 네, 파츠 클리너에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녹습니다. 네. 잘 녹네요. 두 번째, 물구리스. 예, 뭐, 할게 없네요. 예, 뭐, 잘 녹았습니다. 네, 흔적도 없네요. 이거, 체인 루브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더블디입니다. 우와, 우와. 체인이 아니고, 섞입니다. 그리고 구리스가 묽어져요. WD를 뿌리니까. 근데, 그래도 엔진 오일이나 파츠 클리너에 비하면은, 아닌가. 얘도, 얘랑. WD는 그래도 구리스가 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츠 클리너가 아니지. 물구리스에 WD를 뿌렸을 때도 덩어리가 져 있네요. 요거는 WD나 파츠 클리너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네, 이건 물입니다. 원래 루브 자체가 좀 물인 것 같긴 한데. 보자. 관건이 이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WD를 뿌린 쪽이고 이게 파츠 클리너를 뿌린 쪽인데 파츠 클리너를 뿌린 쪽에 그리스는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근데 WD를 뿌린 쪽에 그 그리스는 제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엔진 오일이랑 섞인 거는 네, 갈게 없습니다. 그냥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 체인에다가 그 엔진 오일을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체인에 보면 오링이 들어가 있고 오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체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250cc급 그러니까 쿼터급 이상에 해당하는 520 규격의 체인들은 다 오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등속 조인트 그 등속 조인트의 안에 보시면은 고무로 되어 있는 주름으로 되어 있는 관이 있어요. 거기 그 주름관이 하는 역할은 그 공간 안에 구리스를 듬뿍 퍼담아서 밖으로 구리스가 튀지 않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구리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조인트 구동 부분에 윤활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고무 부츠가 장착되어 있는데 체인 안에 있는 오링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체인 링크와 그 링크 사이에 오링을 넣어서 그 오링 안에 구리스를 발라넣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리스가 오링으로 인해서 그 아이솔레이션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그 구동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등에 의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구리스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나중에 그러니까 윤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구리스를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오링이. 그 오링이 보면은 뭐 유기용제, 솔벤트, 신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세척을 하면은 그 고무 오링이 불어오릅니다. 그 고무 오링이 원래 작았는데 커지거나 늘어나요. 힘이 없어지고 부풀어오릅니다. 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불면은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고 그 공간이 넓어지다 보면 그 사이로 구리스가 삐져나오죠. 심하면은 불었는 것 때문에 그 체인 링크와의 마찰로 인해서 그 오링이 찢어지고 터져서 구리스가 다 빠져나가요. 구리스가 다 빠져나가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타다 보면은 그 부분에 윤활이 되지 않아서 열도 많이 발생되고 윤활도 안 돼서 녹이 슬고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인이 끊어집니다. 체인이 끊어지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어떤지 알고 계시겠죠? 주행하고 있는 중에 체인이 터지면은 제수가 좋으면은 체인만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제수가 안 좋으면은 뒷바퀴 허브에 감겨서 뒷브레이크를 꽉 잡았는 것처럼 뒷바퀴가 잠깁니다. 근데 만약에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이나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체인이 그렇게 말려가지고 락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야이야, 나는 안 볼란다. 이런 거 치아라, 야이야.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수가 없으면은 체인이 터지면서 그 소기어 커버 안쪽에서 체인이 엔진 케이스를 때려요. 그러면은 엔진 케이스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쇠라든지 이런 금속들에 비하면 가볍지만 그만큼 잘 깨져요. 이거는 알칼리 계열 금속의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른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칼리 계열 금속은 가볍지만 가벼운 만큼 잘 깨어져요. 탄성이 부족해서 외부에 좀 취약합니다. 외부 충격 등에 오프로드를 일반적인 바이크로 가시다가 밑에 돌부리 같은데 엔진 배가 걸리면은 엔진이 깨지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엔진 밑에 가드가 필요한데 일단 잡설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엔진 오일로 체인을 윤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전거 체인이나 하시면 몰라도 오토바이 체인에는 오링이 들어가 있다. 그 오링이 엔진 오일이 들어가면은 그 오링을 그러니까 변질시킨다. 그 오링의 변화 변질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그 오일 그 구리스가 다 날아가 버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인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혹시라도 그 스며들면은 내부에 숨어있는 그 구리스를 녹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에다가 구리스를 넣으니까 개어져요. 녹여집니다. 묽어지더라고요. 엔진 오일과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거 엔진 오일은 혹시나 모르지만 엔진 오일로 모터사이클 체인을 윤활 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츠 클리너로 한번 닦아봤습니다. 파츠 클리너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벤트나 신나를 사용하지 않고 파츠 클리너를 사용해 주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무 오링의 변질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고무 오링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할수록 그 체인의 수명, 고무 오링의 수명과 체인의 수명은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츠 클리너는 고무 오링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더러운 것을 청소해 냅니다. 괜찮아요. 지금 구리스를 녹여본 구리스나 구리스, 물구리스, 스프레이형 구리스, 그리고 체인 루브, 이렇게 해봤는데, 파츠 클리너를 뿌렸는 부분에서는 구리스가 묽어진다던가 같이 섞이지를 않아요. 묽어지지가 않고,
물그리스도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가 않은 상태죠. 체인 루브는 확인해 보니까 루브 자체가 조금 묽은 체인 루브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아마 구동할 때 날라가지 싶은데, 뭐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WD로 엔진 오일에다가도 한번 이겨보고, 물그리스에도 뿌려보고, 그 체인 루브에도 뿌려봤습니다. WD도 파츠 클리너와 같이 그리스나 엔진 그 그리스나 물그리스랑 섞이지는 않더라고요. 친화력이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WD도 그 오링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 세척 청소를 위해서 WD를 분무해주고 분사해주는 것은 체인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제한되고 조정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실험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그냥 간단하게 컵에다가 제품들을 부어보면서 얼마만큼 녹냐, 희석되냐 이런 것만 지금 보여준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하면은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WD를 체인에 뿌려서 큰 일이 발생할 일은 없다. 예. 세척용으로는 괜찮은데 WD 자체가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맥시마,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맥시마 체인 루브랑 WD랑 봤을 때는 맥시마가 더그 점도가 조금 더 찐득하기는 합니다. 근데 WD 자체도 체인에 뭐 뿌려서 윤활 효과를 아예 못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성분이 보니까 왁스 성분이 있고 파라핀이 포함되어 있네요. 파라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인데 초가 윤활 작용을 하죠. 예, 초가 미끌미끌 초를 먹인 실 같은 경우에 윤활 그 미끌미끌해서 마찰력이 많이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용 체인 루브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WD 제품을 뭐 체인 그러니까 관리용으로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윤활 전용으로서 루브 대신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글쎄요, 이게 점도가 좀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체인에 오래 붙어 있어서 윤활 시켜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WD보다는 네, 그 체인 루브를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제품이 나오니까요. 일단 점도가 차이가 났었어요. 얘는 물인데 다른 저거 뭐냐 그 루브 제품들은 다 진득진득. 특히 드라이 루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리스처럼 물구리스처럼 딱 그냥 진득진득한 그냥 구리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일단은 WD-40을 체인에 뿌려서 체인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